계절에 관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무좀입니다. 과거에는 여름철에 많이 걸렸지만 요즘은 사계절 내내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잘 유지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무좀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균류라고도 불리는 무좀균이 피부에 번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무좀이라고 합니다. 무좀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발가락 사이에 나는 지간형, 두 번째는 물집형, 세 번째로 가장 심하면서 치료가 어려운 각질형 무좀입니다. 무좀이 있는 사람과는 양말도, 수건도 같이 쓰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전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전염 가능성이 높지만 곰팡이균도 세균이기 때문에 방어체계가 잘 갖춰진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면역력이 튼튼하다면 무좀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좀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무좀균 자체가 진균류인데요. 포자를 가지고 있어 거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입니다. 120도 이상 끓이거나 영하 20도 이하로 얼려도 죽지 않습니다. 포자가 따뜻한 환경과 습한 환경을 만나면 다시 싹이나 무좀균을 만들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무좀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시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자까지 씨를 말리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꾸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약국에 가셔서 증상에 따라 상담 후 무좀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연고뿐 아니라 가려움에 좋은 스프레이 형태의 약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좀약이 독하기 때문에 오래 쓰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독성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증대해서 제조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쓰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활습관 팁도 한 가지 드릴게요. 양말은 매일 갈아 신지만 신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무좀 퇴치에 좋지 않은 습관이니 신발도 최소 3켤레 정도를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나물 TV 3분 요약 시간 무좀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짧게 핵심만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